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잠시기 품바 공연단에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자,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지요? 100번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 직관 오시는 게 최고입니다. 여기는 분위기도 좋고, 남창골, 공기도 좋고, 첫째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단장님도 좋지만, 우리 또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해꽃 언니, 또 우리 저 언니, 이쁜 언니, 또 이분들이 밥을 해주시는데 정말 둘이 먹다 세 명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진짜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감독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예, 우리 또 배한심 우리 또 감독님 건강 첫째, 제가 지금 현재 아프신 거 백일은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정말 잘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또 여기 드럼 쳐주시는 우리 푸른 하늘이라고 그러셨나? 푸른 나무 오빠 잘생겼습니다. 이런 오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좀 올려주세요. 아끼지 마시고. 주세요 그대로 그냥 그 다음 거 알았어 알았어 자기 거기 다 나서 우리 신랑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주세요 조금만 대표님 건강한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생활에 처음입니다. 제가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요. 우리 또 이 조합장님께서 저한테 큰 돈을 주셨는데 우리 조합장님 고장나지 마시고 시동 계속 잘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두 분 우리 또 여기 오빠하고 언니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 팬인지 우리 단장님 팬인지는 모르겠지만 백일홍 팬이에요? 진짜로? 어머 사람이에요. 어? 나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요? 어머 그럼 아니 저 오빠 장가 안 갔으면 한 번 주고 싶네 이상하게. 잘생겼어. 잘생겼어. 코가 큰 거 보니까 안 보이는데 너 얼마나 크겠어. 응, 딱 보니까 그래 보여. 그렇지 그렇지. 세상에 우리 백일홍 본마 채널에 오신 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많이 들어오셨네 오늘. 어머 꽃사슴 감독님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많이 들어오셨는데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눈물을 거두고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멋진 공연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저기 제 띠 들고 계시는 우리 또 제일 저의 팬 큰오빠입니다. 연세가 80세예요. 세상에 성남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어르신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력이 엄청 나쁘니까 그래요. 고마워요. 잘 보이네. 그래요. 고마워. 알았어. 그런 거 보고 뽀뽀하지 마라. 아 이거 오늘 그거 하기로 했는데 잠깐 기다려. 그거 좀 넣어줘봐봐. 왜 그러냐면 제일 처음에 여기 들어오신 언니 오빠 두 분이니까 짬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네 버블만 넣어줘봐. 네 버블만. 오빠한테.
법으로 계속 늘어야지. 너 준 거야? 오빠 나를 잘 보세요. 주식회사 저기 우리 탑 대표님하고 포금이한테 시작. 오. 네? 별로였어? 별로였어? 아니 내가 뚱뚱해서 그래 사실은. 이거 이제 더 연습을 해야지. 오늘 첫 선을 보이는 날이요. 이 정도면 얼마나 잘해. 성남 큰 오빠한테도 해야지. 그러니까 가르치고. 어머, 우리 조기현님이 또 슈퍼챗 쏴주셨네. 어, 귀현님한테도. 뭐? 잘했어 이제. 조금씩 나지긋지 뭐. 나도 연습하면은 그 너무 그러지 말어. 대표님한테. 대표님은 만능 만능이요. 그런 신경 쓰지 말아.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고맙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청춘을 한 30년씩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우리 신랑은 제가 앞에 앉아 있어. 술 취해갖고 지금 뽑아주세요.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어요.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겠죠, 담당님? 하등 있어요? 있어요. 네, 거기 있어요. 네, 댄스에 들어있어요. 댄스에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괜찮은가요? 네. 원래 제가요, 요것도 야물어요. 말 잘하는데 오늘은 좀 줄이려고요. 여기다 한번 여기 보고만 있지 말고 이렇게 박수도 한번 같이 치시고 음악이 신나면 일어나서 춤도 한번 추세요. 그래야 소화가 돼서 저 맛난 음식을 또 먹을 수가 있어요. 말을 잘 들어야 커서 훌륭한 사람 됩니다. 아셨지요? 예. 아, 대답은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네, 우리 또 평택에서 저 오신 우리 사랑하는 탑 대표님과 우리 풍부마님을 위해서 화등하고 못 잊을 건 청하고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박수! 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가막산 오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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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알았어. 아이고, 내가 이거 내가 52살 먹고 이걸 해야 되겠냐? 그러지 그래. 아, 잘했네. 그런데 훨씬 낫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머, 저기는 오셨네. 어머나 세상에.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기까지 오시고. 야, 이렇게 멀리서까지. 우리 희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열심히 응원 주셔서 감사드리고. 울산 방시련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인기가 없나 봐. 21명밖에 안 되네. 제 대사가. 그다음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저를 주시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 핸드폰 꺼내가지고 백일홍 품바 TV를 딱 들어가셔갖고 구독을 해줘. 그게 제일 똑똑한 사람이요. 어, 그럼 오빠 사실은 오빠가 내 스타일이더라고. 가까이 와보니까. 응, 그리고 그래서 구독 좋아요 그거는 꼭 필히 해주시면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 세자 역시. 야, 여기 점심교 공연단은 끝내준다. 야, 진짜 재밌다. 우리 단장님 진짜 보배로워. 정말 인간문화재. 다른 사람이 인간문화재가 아니고 우리 단장님이 인간문화재네. 아, 남창골의 파라다이스. 아, 창가는 갔어요, 저 양반? 큰일 나. 맞아, 뒤져. 나도 38명이야, 신랑이. 걱정할 것이 없어. 그럼, 전국팔도, 아, 형님 뭐 밥도 주셨는데, 이것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언니! 언니! 나를 쳐다보고 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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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했는데 그거 왜 좀 아까 했어. 일본으로 했어요. 일본으로. 혹시 그 노래 한번 듣고 싶으신 생각 없나요? 저한테. 이 안경 끼신 우리 오라버니. 제가 노래를 100만 곡을 알고 있거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해요. 기왕면. 네. 평택에서 우는 당진 여자. 10만원인데 어떡하지? 10만원 결제 받아야 되겠지? 그게 돼 있을 거야. 그 회장님, 평택에서 우는 당진 여자. 헷갈리죠? 아, 압니다. 제가 그 노래 압니다.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노래를 100만 곡을 하는데 그 노래를 모르게 되면 안 되죠. 그 배우는 데 들어있을 거야. 무명 우리 가수님들의 배우는 데 들어있습니다. 야, 지금 또 다시 25분이 들어오셨네. 아유,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백일홍 품바 우리 채널에 오신 분들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점식이 우리 단장님의 채널에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바로 앞에 잘생긴 우리 오빠 채널에 오신 분들, 우리 하루 감독님 채널에 오신 분들, 오등심 감독님 채널에 오신 분들, 또 우리 배한심 감독님 채널에 오신 분들. 여기 감독님 존함 나 까먹었어. 이화다온 채널에 오신 우리 사랑님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전부 이거는 괜찮. 아, 그 다음에 또 금옥이 채널에 우리 금옥이 포마 채널에 오신 분들 사랑 많이 주시고 행복하게 또 많이 사랑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에 가야 봄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알고, 예, 평택 앞바다에 사이다가 동동 떠도 들어가서 따먹어봐야 그 맛을 안다고 그랬어. 맞지요? 그리고 사람은 한 번 오면 손님이고 두 번 오면 단골손님, 세 번 오면 가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셨게 되면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창골 하면 그 유명한 우리 점식이 단장님 외 우리도 금옥이 품바니까 매주 이렇게 출연진들이 다르게 해서 멋진 공연으로 인사드리고 있으니까 꼭 소문, 여러분들 소문을 왜 내야 되죠?
입에서 입소문으로 많이 내야 여기가 많이 알려지니까 공기도 너무 좋고 진짜 인심 또한 끝내주고 잠자리 식사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남천골에 있는 정식이 공연하도록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전 끝! 박수! 돼있지? 외상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는 쳐갖고 줘야 돼. 그 노래도 내가 듣기만 했는데 한번 해보지 마. 까짓거 뭐 내가 가수도 아니고 아, 여자 키 이만 주세요. 에? 왜 그러냐면 저는 소속이 문화관광부 아닙니다. 에?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단장님 내년에부터는 우리가 엿을 좀 갖다 놉시다. 나는 환경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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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청소부. 청소부. 어울리네, 어울려. 알겠습니다, 제가. 에, 아이고. 어머, 우리 양동기로 나보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방금 나오신 분 존경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쵸? 우리 양동기님께서 네, 꼭 전해드리라고. 네, 박수 한번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 오셨었는데, 오늘은 지금 바쁘셨고 못 오셨습니다. 차렷! 예? 양오빠의 구름 좀 보내줘. 차렷, 켰네.
외상은 무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똑바로 내가 못 불렀잖아요. 그리고 우리 언니가 이걸 주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노래 신경 쓰다 보니까 못 알아먹었어요. 아, 외상값 주신 거요? 아, 근데 이쪽 회장님이 노래 한 곡 시키세요. 저, 예, 한 곡 시키셔요. 아니, 까지 거 뭐, 어서오세요. 아유, 배가 어쩌면 언제 산 딸이에요? 무슨, 아름다운 광산 눌러라. 아름다운 강산 6만원입니다 회장님. 어, 뭐야 제목이. 어, 어머, 양동길님 형수님이시라며. 아름다운 강산 일단 눌러놓고 오케이에서 방귀만 내려주고 고민하고 계세요. 알았죠? 여기 잠깐 기다려 봐봐. 아니 잠깐 기다려, 비켜봐. 형수님 술 한잔 하세요. 응. 오실 땐 단골손님, 안 오셔도 단골손님, 무엇이 안타까워 기다려지나. 달콤한 그 맛, 가자! 아름다운 검사! 자!
Yes.
거기에 짝주가 내 남자가 있어. 문동교회 여기 남 지금 귀한 분이 오셨다. 예, 유명한 분이야. 상록 라이브라는 우리 채널을 가지고 계시는 상록 오빠가 광주에서 와물었다. 와, 근데 겁나 잘생겼다 야. 어머나 세상에 저렇게 잘생겼는지 몰랐네. 나는 잘생긴 사람 다 죽어갔어. 나도 나 개인적으로 여자들이 이쁜 여자를 다 뒤져버렸으면 좋겠어. 배아심 언니는 그러지 말어. 알았지? 내가 언니 아픈 건 내가 갖고 갈게. 걱정하지 마. 그럼 사람이 내가 전국을 떠돌잖아. 그러니까 산에다 들여다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말 안 듣는 김정은이한테 갖다 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래오래 저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원더풀 뷰티풀 싹다풀 진짜 기가 막혀. 딱 좋아! 상록님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 가자! 이야! 열심히 살아야 돼. 네, 저분이 누구냐 이러고 이러와 벗고 뭐가 우리 광주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요. 상록 라이브라고 채널이 있어. 알아요? 잘 알아라. 아니 잘 몰라요. 아니 언제 어떻게 안다? 오늘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잘했네. 잘했어 잘했어. 응. 에 저기 지은섭님도 뭐하고 서영길 부회장님도 오셨네. 양동길 오빠가 좋다 그러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방송을 내가 제대로 못 보니까 이해하시고 오늘은 어제보다 분들이 훨씬 많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좀 펴라 이거 많이 보이게 살살 펴 너는 좀 왜 그냥 펴놔야지 내가 해야지 우리 저기 나의 삼성라이브 우리 대표님 저 보니까 진짜 52살 맞지요? 네? 누나 같다고? 시력이 별로 안 좋지라 이상한 오빠네 저 오빠 모르지 내가 삼성 오빠보다 한 살은 많을 수도 있어 50 하나에서 둘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고 뭐야 아니라고 눈물 때문에 알아주세요 우리 우리 저기 양동길 오라버님 눈물 때문에 조용한 노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하게 얘기도 좀 하시고 그렇게 눈물 때문에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한번 올려드릴게요 제가 우리 상록 우리 그 라이브 대표님 때문에 좋은 노래를 많이 알았어요 우리 팬들이 장미빛 시절을 가고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방송 때마다 그 노래 한번 해줘 오, 그럼 잠깐 컴온 장미빛 시절은 가고 그거 한번 우리 이 대표님 앞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한솔미 가수님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진짜 좋아 많이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또 숙제를 많이 내주셨는데 아직 숙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괜찮겠죠? 저도 어헐 쉬고 들어간다 절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춥지도 않고 또 왔네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금우기가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어헐 쉬고 들어간다 절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백일홍이가 춥지도 않고 또 왔네 어헐 쉬고 들어간다 절절 쉬고 잘한다 요렇게 공개로 반갑소 저렇게 봐도 반갑소 어헐 쉬고 들어간다 철전을 쉬고 자리한다 쿤 감독님 도장 맞이 가십시오 가자 거기 있었지? 아니 분명히 있어 기록 그대로 원키 그대로 옵니다 자 한솔미 가수님의 장미빛 시절을 가고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우리 삼성님 때문에 그래 아침이 슬림 어서오세요 아, 돌아가면 우리 정말 끝이야
그렇죠. 예. 우리 성동님 때문에 이 노래를 하게 되는데 우리 저기 저 풍금아 놀자 대표님도 엄청 좋아하시고 굉장히 아니 그게 그리운 가슴마다 세 곡 잘하고 가자 우리 단장이 몰라주셨으니까 난 여자가 두려워 두려워? 생기기랑 그렇게 안 생겨 옛날 말에 바른 잔적이 하늘이 좋다고 정력은 좋게 생겼어 어? 어?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숨구리 당당 숨 당당 지기장창 홍냥냥 밤이 무서워 에? 밤이 무서워 밤이 무서워요? 네. 그래, 그거 한번 가자. 한번 올려주세요, 그냥. 세곡자리에 그리운 가슴마다 있죠? 맨 위쪽에, 맨 위쪽에 있어요. 네. 세곡자리에 MR로 되어 있는 거.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이빨 올리세요. 좋아 죽을 때네 예, 한번 들어가자 우리
잘하고 겁나게 잘하네. 그냥 하는 거지 뭐. 아니 근데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재밌고 우리 공연자를 즐겁게 해주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점식이 단장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진짜 잘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곡으로 한 곡만 하고 단장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3번째 에이? 아유 저기 저쪽이 어때요? 그리움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슬로우곡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노래 한 곡 하고 우리 양동기 로라버니가 이렇게 멀리서 응원해주시고 우리 아 우리 샘소리 언니 샘소리 언니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괜찮았지 요번에 좀이 느낌 좋았지. 아주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 한 곡 올려드리고 우리 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기로 괜찮으신 분 박수 한번 같이 주시면서 마무리 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 속에 그리움 얼마나 세월이 가야 이내 마음을 알까요. 얼마나 애우어야 운명처럼 다가설까요. 태어나서 지나가 내 마음 전해주려나 이만큼 나를 울고
우리 조규현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백일홍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고요. 혹시 기회 되시면 제 채널 백일홍포마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간문화재 우리 점식이 단장님 공연단의 주인공이십니다. 정말 저희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점식이 단장님 소개 올리고 백일홍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본방 점식이 단장님 소개하겠습니다.